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동안 연습 잘하고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다 하셨어요? CDE 외우기. 자, 건반에서 E 어디예요? 여기요. C. 여기요. D.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CDE 쳐볼까요? CDE. 이번에는 DDED 한번 쳐보세요. D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DDED. 아하. 자, CDE는 외우셨으니까 오늘은 이 CDE와 C에서 밑으로 내려간 BA를 가지고 곡을 칠 거예요. 자, 첫 번째 곡은 A Happy Melody. 오, 즐거운 노래예요. 자, 핸드 포지션을 보면요. CDE, 까만 건반 두 개에서 내려온 CDE에서 오른손 1, 2, 3을 놓고 칠 거예요. 자, 악보 보세요. Starts with C. C로 시작하죠. Ready? 준비되셨어요? 1, 2, 3, go! C, D, E, 2. C, D, E, 2 count. C, D, E, 2. E, D, C, 2 count. Repeat. C, D, E, 2. C, D, E, 2. C, D, E, 2. To count. 어때요? 이제 쉽죠? CDE 외우셨으면 금방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빨리 가볼까요? Same hand position. 그리고 앞에 딱 보면 뭐가 있어요? F. F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Forte. 크게 치세요. 그럼 이번에는 해피 멜로디니까 조금 크게 가볼까요? 크게 치고 빨리 칩니다.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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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gain!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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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o count! 잘하셨어요. 자, 이 곡을 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C, D, E 이렇게 찹스틱처럼 하핑하듯이 치면 안 돼요. 하핑이라는 뜻은 띵띵이 하는 거예요. 뛰면 안 돼요, 건반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걸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걸어야지 뛰면 안 돼요. 그래서 치고 나서 눌리고 떼고 눌리고 떼고. 아셨죠?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A mellow melody. 멜로라는 뜻은요, 조금 우울한 거예요.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뭘까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정말 슬픈 노래인가? Fine hand position. 자, 손 위치를 보면요. C에서 시작해서 B, A 거꾸로 내려가죠. A는 여기입니다. A가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C하고 F는 금방 눈에 띄어요. 왜냐고요? 까만 것만 두 개하고 까만 것만 세 개니까. 그런데 A는 찾기가 힘들어요. 자, 기억하세요. A는 F하고 C 딱 중간에 있는 노트예요. 이게 A입니다. 그리고 왼손은 ABC에서 시작하고요.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A, B, C, to count. A, B, C, 2. A, B, C, B, C, B, A, 2. Repeat! A, B, C,
A, B, C, B, C, B, A. To count. 어, 노래가 어때요? 진짜 좀 슬픈 것 같아요? 자, 해피 멜로디는 이랬어요. 그런데 멜로 멜로디는 오, 진짜 슬퍼요. 오, 근데 선생님, 제가 친 곡이랑 틀려요. 멜로디는 똑같은데요. 선생님이 밑에 왼손을 더 애드한 거예요. 근데 진짜 좀 슬프죠? 그래서 A에서 시작하는 음악들은 조금 슬퍼요. 그리고 C에서 시작하는 음악들은 조금 기분 좋은 밝은 노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빨리 가볼까요? 악보를 한번 보세요. 악보 시작하기 전에 P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피에노, 자켓이라는 뜻이에요. 왜 자켓일까요? 슬프니까요. 슬프면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오, 슬퍼서 크게 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슬픈 노래는 작게 치는 경우도 많아요. 자, fine hand position. We'll start fast. 조금 빨리 갑니다. Ready?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은 해피 멜로디가 좋으세요? 멜로 멜로디. 슬픈 노래가 좋으세요?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선생님은요? 둘 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곡은요? Come and play. 와서 같이 놀아 하는 곡이에요. 자, 핸 포지션은요? 오른손은 C, D, 그리고 왼손은 A, B, C 요렇게 될 거예요. 어? 1번 손가락이 부딪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같이 치는 경우는 없고요. 따로따로 하나씩 칠 거니까. 그런데 핸드 포지션이 C, D, C, B,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악보를 한번 볼까요? 오른손이 먼저 시작해요. 그죠? 오른손으로 시작해서 C, D, E, E, D, C, 그 다음 왼손으로 쳐요. C, B, A, B, C. 왜 왼손이에요? L, H. L, H는 왼손이라는 뜻이에요. Left hand. 그리고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Stems down. 기둥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왼손으로 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갑니다. 천천히 칠 거예요. 자, 처음이니까 준비되셨죠? Ready? 1, 2, 3, go! C, B, E, E, C. To count, 그리고 왼손. B, A, B, C. 2, 3, 4, repeat. C, B, E, C, B, A, B, C, 2, 3, 4. 자,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칠 때 선생님 손 보신 사람 있어요? 선생님이 오른손 칠 때는 왼손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머리에 들고 있었나?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무릎에 놨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옆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비좁잖아요. 그래서 1번 손가락을 조금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2번, 3번은 건반에 놓고요. 1번 손가락은 조금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쳤어요.
그리고 왼손이 질 때에는 똑같이 오른손 1번 손가락이 양보하고 옆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거나 머리에 올리거나 어디 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올라와서 핸드 포지션을 찾을. 그러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다가 두시고 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빨리 가볼까요? 오, 오케이. 자, 가기 전에 다이나믹을 한번 보세요. F. F는 무슨 뜻이죠? 그게 쳐요. 플레이 하는 거니까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칠 거예요. 자, 갑니다. Ready? 1, 2, 3, go! C, B, A, B, C, left hand. C, B, A, B, C, 2, 3, go! Right hand. Four. 오, 이거는 해피 멜로디하고 멜로 멜로디, 슬픈 노래가 같이 붙어있는 곡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곡 연습하실 때 손을 꼭 옆에다가 두고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Tongue Twister. 오, 혀가 꼬여있는 거래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하면 혀가 꼬여요.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거는 오른손 C, D, E, D고요. 왼손은 C, B, A. 똑같은 핸드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처음은 오른손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왼손으로 갈 거예요. 자, 먼저 오른손이고요. 이렇게 준비되셨어요? 조금 비켜주고요. 올려놓고 천천히 갑니다. Ready? 1, 2, 3, go! C, D, E, B, C, D, E, B, C, D, E, B, C, 2, C, 2, 왼손! C, B, A, B, C, D, A, One, two. 자, 어때요? 어려워요? 쉬운데? C, D, E, D, C, D, E, D, C, D, E, D, C, D, E, D.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빨리 치면 몇 번 쳤는지 생각이 안 나서 헷갈리기도 해요. 자, 그럼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 얼마나 헷갈리나?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two, three, go. C, D, E, D. ]요. 너무 빨라요. 그럼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요렇게까지 빨리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가 지금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손 안 올려놓고 오른손 왼손 칠 때 내려놓으셨어요? 왜냐면 왼손 치고 나면 곡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다시 칠 필요가 없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다시 또 오른손이 쳐야 된다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뭐 배웠죠? C, B, E, C, B, A. 그래서 C, D, E는 이미 알고 있지만 B, A를 더 add 했어요.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연습 열심히 해서 B, A, C, D, E까지 외우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연습 열심히 하고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안녕!